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안전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변화했다. 30일 볼보 자동차는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소 해리스 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안전에 대한 개념과 자동차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은 18세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남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22일, 9월 30일부터 10월 13일 두 차례의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볼보 자동차 USA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안전에 대해 새로운 의미 부여, 팬데믹 이후 자동차 역할 및 인식 변화, 새로운 안전에 대한 차량 옵션 등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중점을 뒀다. 이 결과 팬데믹 이후 안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는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전보다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한다 고 고답했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성의 정의가 6개월 전보다 더 넓어졌다 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자동차와 집은 안전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40세 미만의 응답자 중 65%는 코로나19 때문에 차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2%가 팬데믹 시기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답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동선에도 변화가 생겼다. 집을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좁아짐에 따라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역할을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변화했다. 자중 87%는 자동차는 현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퇴근에 따른 스트레스는 지난 2018년 대비 20%가량 낮아졌으며 응답자 중 67%는 팬데믹 이전 자동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하던 것이 그립다고 말했다. 각 세대별 자동차에 대한 역할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젊은 부모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차를 나만의 공간 19%으로 활용한다고 답했으며 Z세대는 이동식 모험일 공간 19%, 밀레니엄 세대는 식사를 하기 위해 들리는 휴게소 35%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응답자 중 40%는 줄어든 교통량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속을 하거나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해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를 둔 응답자의 33%는 운전 중 아이의 가상 수업에 도움을 주는 등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로 주행 중 주의가 산만했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일상을 지내고 있는 현재,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의 역할이 변화하며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안전 옵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했다. 운전자들이 가장 원하는 아이템으로는 세균 필터가 내장된 에어컨 53%, 자동차 기본 소독 서비스 52%, 언택트 서비스 및 메인테넌스 46% 등이 있었다.
볼보 자동차는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교통사고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분석한 4만 3천 건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통해 최첨단 안전기술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운전자주의 산만과 음주운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인카솔루션, 인카솔루션 개발과 함께 2021년 전 차량 최고속도를 180km로 제한하는 케어키 기능과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케어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